네, 안녕하세요. 목동 수학학원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상 선생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미적분 1이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학생들의 이제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틀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요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보기 전에 꼭 여러분이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처음부터 읽어보죠. 자, 극대값이라는 조건이 이제 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개념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맨 앞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랑 원점을 지난 직선, 즉 1차 함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중학교 1학년 함수, 중학교 2학년 함수, 그리고 3학년 함수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중학교 과정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에서 이제 극값이 나와 있는데요. 네, 최민구 선생님, 극값이 존재하려면 미분값이 몇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미분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등급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보고 나서 그래프를 예측을 해주면 x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프를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자, 힌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자, 이규석 선생님, 언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fx에다 네, 그렇죠. fx에다 절대값 씌워주면 이 값이 위로 올라가면서 네, 여러분이 배웠던 뾰족점, 즉 첨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α를 넣어준다면 그 값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fx랑 gx, 즉 곡선과 직선이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곡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지금 세 점, 네, 여기가 두 점, 여기가 한 점인데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죠.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최민구 선생님,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어떤 근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값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x-알파, x-베타의 제곱이라고 해주고요. 최고차항의 계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fx도 있고 gx도 있기 때문에 fx, gx를 다시 한 번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fx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요. 그리고 0에서 극대값 27을 갖는다고 하니까 첫 번째 f0는 27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고요. 조건들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gx 개념으로 가준다면 gx는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g0는 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f'0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gx가 이제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g0에서의 미분값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fx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fx를 1x3제곱 네, 요렇게 저희가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fx랑 노란색으로 쓴 gx 요 다섯 개의 조건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a조건, b조건, c조건, d조건, e조건이라고 해서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맨 마지막 경우 나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fx 빼기 gx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잠깐 hx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치환이 아주 좋죠.
자, 마이너스 3에서 미분하지 않는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h-3은 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조건을 갖고 저희가 hx를 찾을 건데, 자, 또 하나 더 있죠. 밑에 보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i-3과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을 알파로 놓고 hx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 세팅하고요. 최고차항의 계수, 아까 여기 이 조건에서 썼던 최고차항의 계수를 1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나 조건을 해결했고요. 아, 나 조건과 다 조건을 동시에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hx, gx에서 네,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하죠. A 조건과 B 조건을 동시에 사용해서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윤 선생님, H에다 이제 0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F0-G0입니다. 네, F0-G0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H에다 0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해서 3 알파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 조건에서 F0가 27 그리고 B 조건에서 G0가 0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값은 27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알파 제곱은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닌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인 HX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B 조건 이용했고요. 이제 미분을 해야겠네요. 그죠? E 조건, C 조건과 D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X, H'X를 미분하면 자, 곱의 미분법이죠. 일단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F'X, -G'X. 자, 최민근 선생님, 미분 좀, 요 곱의 미분법 좀 미분 좀 해주시겠어요? x-3의 제곱 네 더하기 네 2x+3x-3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넣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c 조건과 d 조건 바로 제로를 넣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h 프라임 제로를 넣어주면 마3의 제곱 9 제로 넣어주면 3 마 3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h 제로가 아까 hx가 아 여기죠 h 프라임 x가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라는 걸 알았는데 자 f 프라임 x f 프라임 제로죠 아 제로죠 네 f 프라임 제로 g 프라임 제로 자, 그래서 f 프라임 제로가 여기서 0이라고 했고요. g 프라임 제로가 m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m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m. 아하. 그래서 gx의 기울기가 바로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9x라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이제 gx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어디 갔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fx를 찾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 fx는 hx 플러스 네, gx가 되고요. 자, 그래서 식을 쭉 써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3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gx가 지금 현재 9x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근데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극값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f'x가 0가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i를 바로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 선생님, 여기도 미분 한번 해주시겠어요? x 빼기 3의 제곱. 네. 더하기. 네. x 플러스 3, x 빼기 3 더하기 9입니다. 네. x 플러스 3. 네, x 마이너스 3. 플러스 9.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로를 넣어주죠. 제로를 넣어주면 마 3의 제곱 9. 제로를 넣어주면 안 되죠? f'x, fx죠? 지금 저희가 구하는 게. 네, 죄송합니다.
자, fx를 아, f'x 맞군요. 네. 자, f'x 정리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아, 뭘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9가 되고요. 3x제곱 네, 감사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3x를 묶어주면 x-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하, f'x가 아까 0이 되는 게 극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후보는 0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f'의 제로는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f'2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f2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fx에다 네, 2를 넣어주면 5 곱하기 1 더하기 18 해서 정답은 23이 된다. 아, 여기가 지금 gx죠? 네, 맞네요. 네. 그래서 f2는 2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